자, 불편한 상사와 비싼 밥 먹기, 그리고 친한 후배와 콩 한쪽 나눠 먹기. 당연히 저는 친한 후배와 콩 한쪽 나눠 먹는 게 좋아요. 저도요. 사적인 건 편하고 싶어요. 어머,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편한 상사와 비싼 밥 먹기. 음식과 약속이잖아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메뉴를 봐요. 어, 진짜? 네, 그럼 이렇게 친하게 하자. 식단 한번 하시죠. 그럼 어디서 보죠? 그때 갑자기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식당, 너무 좋아하는 메뉴면 보시죠. 라고 해요. 왜냐면, 뭐, 엉뚱한 말을 해도, 어, 그거는. 밥에 집중해요? 밥값이랑 상응하는 거고, 그건 바로 거슬리지 않아요. 굉장히 생색내는 분이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와인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와인이 까바르네, 뭐, 저거, 무슨, 뭐, 무척 비싼 거고, 어쩌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도 밥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급히 먹어선 체하지만, 상대방의 그 언행 때문에 체한 적은 없어요. 어, 저는 책에도 썼지만, 그 회장님들한테 밥 얻어먹는 게 너무 귀가 시끄러워서 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자랑, 자기 체력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서른 살 이상을 안 만나봤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도 일주일에 몇 번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50만원짜리 밥이어도 별로 게 맛이 있지 않고, 저는 비싼 밥이 그렇게 막 먹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도 그게 나는 편하고 그런 거지. 아니,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의 그 자기 허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듣고 싶지 않은 뭐 그것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걸 내가 왜 연구를 해야 돼? 아, 저는 인간 연구를 하잖아요. 아, 직업 의식으로 글 소재기도 대하시는 하고 혹시라도 드라마를 쓰면 저 대사를 넣어야 되겠다. 일어났는데 이미 회사 지갑, 그리고 출근했는데 창립 기념일. 어, 가봤더니 창립 기념일. 나도. 저도. 저도 그래.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는 안 주잖아. 나의 수고만 있을 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갑 뭐 이런 거는 정신 번쩍 나죠. 어, 그리고 가면 내가 나 이 바보같이 창립 기념일도 몰랐어 라고 제 머리를 자꾸 쥐어뜯긴 하겠지만 그게 또 제 인생의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것도. 나 지난주에 창립 기념일에서 창립 기념일인데 나 혼자서 갔잖아. 뭐 이런 거. 아, 저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아니, 그리고 창립 기념일 남의 결혼식에 전주에 가기 혼자. 그래서 봉투 결혼 파탄 났나? 뭐 없지 막 이러면서. 아니, 봉투를 넣었어요 또. 모르고 넣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 아, 뺐어? 죄송하다고. 다시 유인경이라고 쓴 봉투가 있습니다. 받아와야죠. 제가 차라리 멍청해지는 게 낫지. 맞아요. 최도님이 말씀한 대로 지각하면 어느 세상에 다 알잖아. 그럼요. 저는 사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회사 지각을 방송 펑크 낸 적, 뉴스 펑크 낸 적도 없고 워낙 한 시간씩 일찍 가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지각한 적이 없는데 그 공포가 굉장히 커요. 우린 또 뉴스가 펑크 나면 온 회사가 난리가 나거든. 그치. 뉴스 시간에 음악이 나와요. 그렇게 아나운서는 그렇겠다.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강박이 너무 병적으로 지금도 뉴스 시간 늦는 꿈을 꾼다니까요. 모든 아나운서가 다 그래요. 저는 너무 지금은 철이 들어서 모든 이런 일정에 일찍 가 있어요. 뭐 방송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근데 정작 지켜야 됐던 학창 시절이나 회사 신입 시절에 너무 지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개근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개근상이고 그게 기본이 돼서 성실함이 그렇죠. 그 인생의 초석이 되는 건데 20세기의 측정법이 되는 거죠. 개근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개근상 타본 적이 없어요. 우등상만 타시고? 아,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딸을 알고 전화를 걸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를 했지만 너무 수업도 짜증나고 뭐 이러면 엄마 선생님한테 나 아파서 좀 일찍 집에서 아침부터 아팠단 말이야 우리 인경이가 빨리 보내달라고 해줘. 그럼 또 우리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알았다 그러고 끊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 우리 인경이가 아침부터 머리가 많이 아팠답니다.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 불러요. 아프냐? 나, 이렇게. 아프냐? 근데 우리 엄마는 배가 아팠다는데 저는 머리가 아팠다는데 저는 네, 아침부터 목통이 어머님은 머리가 아팠다는데 이걸 맞춰야 됐는데 그럼 공부를 했느냐? 아니죠. 만화책 읽고 누워자고.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글을 그렇죠. 쓰시잖아요. 만화책 병원들이... 읽은. 그렇죠? 아니, 꼭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태어난다면 전업주부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워킹맘. 워킹맘. 진짜? 네. 전업주부 해보고 싶어.
저는 워킹맘. 전업주부 해봤어요. 아, 저도 해보셨어요? 네. 3년 동안. 더 저는 오랫동안 해봤고, 저는 지금 이제 애가 11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나이 12살인데, 이제 줄어서 11살인데, 걔네가 이제 만 7세 될 때까지 집에 있어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전업주부로 있을 때는 난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별로 행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몰입해보면서 나는 일하는 체질이 맞구나를 많이 느껴요. 지금 다시 선택의 길을 준다면 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너무 해보고 싶어. 오. 네, 그냥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장 보고 식탁 차리고 그러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정말 갈망하는 꿈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전업주부 할 때 어땠어요? 비교해보면? 저는 결혼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아예. 옛날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란 말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던 거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쫙 긁어서, 어머, 뭐 햇살이 비쳐. 뭐 이러고 막. 예,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막 소파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디 갔어? 깎고 하고 남편. 된장찌개 돌고 그려놓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만화나 드라마에나 나온 얘기고, 현실 우리 남편 안 들어오고. 술 취해갖고. 저 살림 너무 못하고. 아. 그러니까 막 요리하고 청소하고 살림하고 하는 제 의욕이 없어요. 아. 기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을 때였는데, 뭐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도 후다닥 뭐 이렇게 해놓고, 집이 더러워도 이렇게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다.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선생님처럼 적성에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꽃꽂이 자격증도 따다고, 또 요리사 자격, 요리 조리사 자격증도 따서, 또 이제 그런 일도 좀 해봤고, 또 바느질도 해요. 그래서 의상을 공부했으니까 옷도 제가 만들어서 입고, 애들도 만들어서 입히고, 주택에 사니까 집도 이렇게 꾸며보고 저렇게 꾸며보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현실 만족을 잘하는 것 같아. 그때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남편분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밥이 제일 맛있고, 당신이 살림 제일 잘하고. 뭐. 그래야 될 테니까. 취임새가 있어야 잘 되니까. 만나셨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정말 살림 잘하고, 저는 20년을 넘게 김장을 해서 시댁을 드렸어요. 어머, 시댁에서 보통 주는데. 저희 어머니는 공주세요. 그래서 저는 또 손도 커요. 어머. 남들이 볼 때 저한테. 지금도 김장하세요? 최근에는 못해요. 근데. 김장 잘할 때 만났어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아유, 한 푸대 얻으라는데 안 되겠네. 저한테 밥 할지 아냐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하시길 생겼어요. 쌀 씻을 줄 아냐고. 그런데 저는 손도 크고, 초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살림에 적화된, 아주 잘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일이 더 잘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살림은 아예 손을 놓으셨나요, 요즘은? 아니요. 지금 제가 가서 하죠. 근데 10년 동안은 일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저희 아이들 쌍둥이니까 키워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좀 크니까 애들도 일하시는 분은 불편해하고, 특히 이제 남편이. 그렇죠.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싶다. 다, 셋 다 그런 건데, 저는 일하시니까 알잖아요. 지쳐서 들어갈 때 누가 밥 차려줬으면 좋겠어. 맞아. 우리 애가 아내가 필요해요. 진짜 절실해. 그런데 그때 이제 회사의 긴장이나 이런 걸 다 놓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다시 출근이야. 맞아. 옷 갈아입고 그때부터 시작. 화장도 못 지우고 막 하잖아. 다시 출근. 하춘화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무대용 드레스 입고 밥했대. 나 너무 근데 이해가 돼. 핸드백 그냥 놓으면서 들어가고 막 들어가면서 치우면서 막 하잖아. 그런데 이제 올 4월까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자녀들이 시어머니를 모셔요. 어머.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차례인데, 제가 우리 신우한테 그랬어요. 나 다시 출근하잖아. 퇴근해서 다시 시댁으로 출근하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심리적 부담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불러 먹읍시다 하겠는데, 또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부일 때는 내가 주부가 적성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워킹맘이 더 맞구나 이걸 봐서. 시어머니 계신데 아무리 관대한 어머니라도 헛건나 쿠팡이치나 배달의 민족에서 어머니 떡볶이 엽떡? 이런 거 물어보면